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오늘이 10월 23일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요, 마늘밭에 가세요. 오늘 살균제, 살충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비가요, 무슨 뭐 장맛비처럼 왔어요. 또랑에 물도 잔뜩 고여가지고요, 물이 지금 넘칩니다. 아, 제가 좀 하나 좀 팁을 좀 드리려고요.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저께 그 제가 그 마늘 올렸지 않습니까? 마늘 양파 있지 않습니까? 마늘 양파가 그 짧은 영상에 올라온 거 있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묻혔죠 지금. 요거 경운의 그러니까 노타리 치고 잘 한 곳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심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죽어버립니다. 녹아서. 여기도 보시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양파도 그런데요. 양파도 이제 고자리파리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두둑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쫙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 줄로 쭉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가운데 깊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것처럼 흙이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면은 100% 녹아버립니다. 요거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에 바로 요 자리가 녹으면은 이제 고자리 파리가 이제 발생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 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뺑돌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요. 그걸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날씨가 미쳤습니다. 지금 앞으로 열흘 기온을 보니까 무슨 최저 기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최고 기온은 여기 오송 기준입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도 20도입니다. 20도가 넘습니다. 배추도 문제가 많을 거고요. 배추도 그렇게 되면, 배추 수확 시기 한 달 이상 남은 사람들, 물음병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삼에 그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늘 상태도, 참, 저는 좀 큰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배수가 좀 잘 되게 해야 되고요. 배수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월동 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월동, 그러니까 부직포를 덮기 전에 살균제 처리 꼭 좀 몇 번 해 주십시오. 한 두 번 정도. 그건 왜 그러냐면요, 월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부직포를 덮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온으로 치달아 버리면요, 고온으로 치달아 폭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특히 저기가 흑색소금 균역병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이 두 개지 않습니까? 이쪽과 이쪽인데, 비닐이가 넓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덮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고랑 부분. 이 고랑 부분에 의해서 폭을 싸면 어떻게 되냐? 입 싹 녹아버립니다. 입이. 그래서 다른 건 없습니다. 월동 들어가기 전 일단 토양을 살균제 처리를 예방을 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뭐 마늘에 좋다는 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영양 미량요소 있지 않습니까? 좀 그것을 해 놓고, 그때에서 이제 기온 떨어지면 크게 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시비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년 봄에 영양제를 하지 않습니까? 살균제 처리도. 근데 항상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비가 이렇게 이제 어제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니다. 오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 5일 뒤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하는 겁니다. 미리 예제 한두 접이라면 내가 말 저기를 않겠는데, 그래도 한 4, 6접, 10접 이렇게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확하면 한 5, 60접 되는데, 양도 적은 양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가기 전 그렇게 살균제 처리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늘의 잎은 이렇게 삼각이 됐을 때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양분 상태는 어떻다겠죠? 잎이 돌아야 된다겠죠. 만약에 이렇게 풀어지면은 양분이 없다겠죠. 풀어진 상태면은 마늘 색깔도 누리끼리 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추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삼 마늘 보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